왔습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셔서 오늘도 다시 돌아온 손님분 심어드리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손님들이 많이 계셔서 약간의 소음과 대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들 분 심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일요일이라 예, 손님들이 좀 많이 계시고 해서 손님들 분으로 분갈이 해주는 영상으로 오늘 콘텐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콘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이미 심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이쁜 애들도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콘텐츠 또 결정이 나서 이전 것은 나중에 하고 보여드리고. 네, 이전 것은 엔딩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손님이 커피를 하나 타 갖고 오셨네. 아빠 사랑, 아빠 네. 러브 커피. 네, 손님이 또 커피를 타 오셨습니다. 자, 커피는 놔두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여기 이름이 뭐더라? 이 친구는 자칼 아닌가요? 맞아. 자칼. 자칼이라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를 스타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검정색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약간 뱀파이어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이 그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라고사 느낌? 맞아요. 아마 자라고사 쪽에서 파생한 그 식물이 아닌가? 맞아요. 뭔가 그거랑 뭔가 다른 거 하나랑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자로 시작하는구나. 아, 그런가? 그러면 자칼이잖아요. 자라고서의 자를 땄나 보다. 그랬나 보네. 그랬나 보다. 칼은 뭐려나? 칼은 자칼, 칼. 글쎄. 칼칼이움. 칼칼이움? 칼칼이움, 칼칼이움. 아무 말이나 해봤네. 아무 말이나 해봤는데. 뿌리 상태 굉장히 좋네요. 상태가 지금 보면은 자세히 잘 보면 굉장히 따글하죠? 네, 굉장히 좋아요. 입장이 아주 따글해요. 이제 겨울 내에 아마 전혀 우자람도 없고 또 이제 흙 보면 제가 최근에 물을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다 젖어있죠, 흙이. 여기 아주 촉촉해 네.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지금 탱글탱글하잖아요. 탱글탱글 좋네요. 건강미가 넘치죠? 네, 아주 그냥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 주인 그 손님분들이 본인들 얼굴 나올까 봐서 다 도망갔어요. 옆에서 한참 수다 떠시다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가져버렸어요. 차가 계속 들어오네요. 오늘 이제 이 정도 털고 네. 한번 심어봅시다. 좋아요. 어머 귀여워라. 역시. 자, 이렇게 전 요런 작은 애들 좋아요. 대품도 좋지만 네. 작은 애들이 더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작은 애들이 보면은 되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아기자기하니 딱 소장용. 소장닭. 아기자기자기아기. 죄송해요. 숨겨왔던 본심이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습니다. 개그도 아닌 개그를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 일상이 이렇습니다. 맞아요. 이제 하다. 아니 근데 위에... 이거 뭐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늘 이렇게 실없는 소리 많이 하고요. 네. 재미없는 개그도 많이 합니다. 서로. 그래놓고 서로 이제 네. 서로 이제 왜 안 우냐. 왜 재미없어 하냐.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난 재밌는데. 아빠 중이 중이 뜨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이 하늘로 뜨면 승천 아니요 아니겠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단순한 건 글쎄 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정인 오빠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중이 뜨면 뭐게 그러더라고요. 아 갑자기 전화가 네, 와서 네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 아들 속없는 아들이 네 전화 오자마자 그냥 중이 뜨면 뭐게 속없는 아들 하면 안 되겠다. 걔도 영상 또 보고 또 아빠 또 그렇게 또 하면 어떻게 하냐 또 그런 영상을 잘 안 본다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뭐냐면요. 중이 떠 중이래요. 어중이 떠? 어중이 떠중이요. 어중이 떠중. 중이 떠 중이 이게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거야? 네, 진짜 어이가 없어. 걔 요즘 돈 많이 버는가 보네. 옛날 같았으면 전화비 아까워서 막 끊고 빨리 끊으라 그랬는데.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진짜로 옛날에는 막 그 전화기 없을 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오마이갓 전화 한 통 쓰자고 하고 그럼 조금 길어지면 되게 이제 그 미안해서 그쵸 그쵸 어, 우리 때 막 전보도 치고 막 그랬던 그쵸, 때가 그쵸. 있었어 그쵸 그쵸 어,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전화가 없잖아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전화가 마을에 동네에 이제 전화가 있는 집이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전화 빌려서 쓰고 그랬지 아 좀 옛날 예전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오 예쁘다 자칼? 너무 예뻐 자칼 자칼 쓰 예뻐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경젤리라고 하는 아이예요 어머머 경젤리 경젤리 비경젤리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젤리 형태의 그 모양이 오 귀여워요 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정말 예뻐요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잘 물들었지? 비경젤리입니다 근데 아 이거 입구가 좀 작은데 여기 네. 요 손님이 이 손님이 네 굉장히 분을 작게 써 아무튼 아 타이트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너무 작게 써가지고 오면은 맨날 나랑 이제 이 대립을 해요 난 안 해주겠다 본인 해달라 항상 오늘도 지금 계속 실랑이를 했었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큰 편이야 손님이 늘 이기시는군요 어 뭐 좀 고집 워낙 세 아, 저 손님이 와 해달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쵸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기 우리 그 유튜브 찍고 있어서 네 혹시 저 아침에 문자 내 어제 문자 남기신 분 아니죠 네네 그 문자 남기신 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안 오세요 10시에 오신다고 하신 분이 아직도 안 오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오후인데 어 그래서 어 지금 다른 분이 그것을 예약해 놓은 게 좀 있는데 아 이거 골라 놓으신 거구나 어 그래가지고 몇 개 지금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왜? 안 팔아야 되나 곤란해 곤란하네요 지금 빨리 약간 곤란합니다 곤란 그러니까 아주 곤란합니다 제가 약간 곤란하다고 하잖아요 곤란하다고 하세요 그렇지. 리을이 아니라 나 니은을 쓰죠 곤란해 네.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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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면 내가 약간 좀 신세대인가 무슨 포인트 아닌가 그래 그것이 좀 무리지 아니 저희 아빠 정도 그래도 신세대입니다 저희 아빠는 방탄소년단도 좋아하시고요 블랙핑크도 좋아하십니다 아, 그 애들은 벌써 함부로 간 애들이지 굉장히 트렌디한 분이세요 이제 그 여자 아이들? 아 아이들 좋죠 아이들 잘하죠 어 최근에 뭐 그 슈퍼레이디? 네 맞아요 뭐 아빠 아, 어떻게 아세요? 알지 슈퍼레이디 저도 제목 어제, 제대로 몰랐는데 어제 밤에도 그 노래 듣고 잤는데 어머? 자장가처럼 어머머 굉장히 신세대지 아, 자장가로 듣기엔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히 듣죠. 아 볼륨을 낮춰서. 그 전소연인가? 네 맞아요. 아, 소연 씨 너무 잘하시죠. 아 진짜 파워풀하지. 맞아요. 파워풀해서 짱이에요. 그 파워풀이 너무 좋아서. 저도요. 그 노래 그 시작 부분 있잖아. 네. 너무 파워풀하잖아. 맞아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노래도 잘하고 애들이. 저희 아빠 이렇게 트렌디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정말 분이 타이트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데 아우 약간 삐져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면 안돼 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세워야 되지만 뭐, 머리 맞대서 예 반듯하게 세워버리면 이만큼 나가버리죠 그쵸 안 이뻐지고 그쵸 최대한 이렇게 좀 세워서 가운데를 아 근데 굉장히 예뻐요 분이랑 화분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분이랑 화분? 아, 아니, 분이랑 다 여기. 그 감각은 좀 있어. 그러니까요. 저 손님이. 근데 감각은 좀 있는데 이렇게 항상 분을 작게 이제 그 작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예, 놔둘 데가 없어. 아, 그죠. 왠지 그걸 것 같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이야. 뭐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다음에 하나 더 심을 건데요. 거리분을 되게 많이. 써요 거리 아, 공중을 이용하시겠다 막 그 빨래대에다가 빨래는 안 열고 이것만 그냥 열어놔요 그 걸어놓죠 곧 안고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거리도 길이가 다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길이로 파는데 이제 주문을 해 이제 길이를 좀 조정을 해달라 아, 길게 해달라 그쵸. 짧게 해달라 한 줄로 다 하면 좀 곤란하지 이제 거리도 층을 만들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손님입니다 다육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인터뷰 하자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네. 저희 손님들은 대체로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예쁘다. 비경 젤리. 약간 메테오랑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워낙 뭐 비슷한 게 많아서. 그건 또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비경 젤리 완성했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거리 분이죠? 이 친구 독일 샴페인인가요? 네, 독일 샴페인. 안녕하세요. 얘한테 인사한 거야? 네. 그래, 인사성 좋은 건 좋은 거지. 인사성. 아빠 던지셨어요? 아니, 빠졌어. 던지셨어요? 근데 상처가 안 났네. 아, 손님 건데. 괜찮아. 상처 나면은 이제 다른 걸 바꿔드려야지. 근데 상처 안 났어. 최초 다육이 던지기. 던진 게 아니고 지가 빠져 나간 거지. 살짝 던지기. 주인이 봤으면은 깜짝 놀라실 뻔했어. 아우, 예쁘네요, 이 친구. 그 분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지? 네. 독일 샴페인도 분가루가 좀 묻나요? 분가루가 있죠. 그쵸. 손으로 만들면 약간 자국 남잖아요. 그쵸. 그러지, 그러지. 옛날에 못 모르고 만졌다가 지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예뻐. 이런 애들은 늘 느끼는 거지만, 약간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색감이 독일 샴페인은 뭔가 색감적인 면에 있어서 또 매력이 있지. 굉장히 진짜 약간 우아한 약간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거운 느낌. 색감도 약간 보라색도 띠면서 맞아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약간 그 피멍들도 그러니까요, 들고 그러니까요. 또 그 뭐 금처럼이나 약간 변이 형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띠고 매력 있는 아이예요. 하여튼 이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 키우는 건 뭐 똑같지 뭐. 네,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주의할 그런 거 없고요. 잘 키우면 됩니다. 그렇지. 아빠한테 배운 화법이잖아요. 잘 키우면 잘 큰다. 그렇지. 이제 손님들이 꼭 물어보잖아. 이게 이제 이거 잘 살아요? 꼭 물어봐요. 맞아요. 이거 이제 사시면서 이 아이는 잘 살아요?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대답이 죽일 때까지는 잘 산다. 그쵸. 잘 키우면 잘 살고.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으면은 뭐 잘 살아요. 그렇죠. 안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대답 들으면 이제 황당해하시지. 그렇죠. 약간. 아, 그런 것은 나도 아는데. 이런데. 안 죽이면 당연히 잘 살겠지. 그쵸. 뭐 이런 거. 근데 뭐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뭐 특별히 잘 살거나 특별히 잘 죽거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맞아요. 본인이 어차피 잘 살리면은 죽이지 않으면은 맞아요. 잘 살겠죠? 뭐 간혹 가다가 진짜 유독 추위에 약하거나 더위에 약한 애들은 있긴 해도 다른 애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 샴페인 본인이 이렇게 빨래대에다가 건답니다. 빨래감이 대신 독일 샴페인도 빨래는 안 냅니다. 네, 이렇게 이 아들, 이 아이들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 예쁘다. 자, 이름이? 파파야. 자, 그런데 요 이제 지금 요 분은 손님이 가지고 온 분이에요. 아, 굉장히 깜찍한 분을 가지고 오셨네요. 깜찍하죠. 네. 여기 배수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이거 손잡이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건가? 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배수가 좀 작죠? 네, 좀 많이 작네요. 요 정도면은이 왜 한쪽에만 있지? 약간 얘가 애꾸눈이네. 이게 수입분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분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그냥 분이니까 뭐 구멍만 조금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게 약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조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햇빛 보고 그러면 아무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햇빛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배수구가 없어도 되니까. 맞아요. 다이가 죽는 거에 대한 원인은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는 한 가지에 이렇게 중점된 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파야. 파파야. 이게 우리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농장에서 예쁜 거 보여드릴 때도 했었고 뭐 이렇게 운명 가면 보여드렸었는데 처음에 이거 올 때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에 굉장히 녹색. 정말 그 열대 과일인 것 마냥 열대 과일 풀. 풀 녹색 풀, 녹색. 정말 녹색이었어요. 아예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익었지 뭐예요? 예뻐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아빠 대체 뭘 골라오신 건가? 그때는 이제 내가 그 이뻐서라기보다는 특이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아이였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농장이 없는 아이여서 사실 데리고 왔었는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물드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초록색일 때는 못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자, 색깔 이것을 일단 하고, 아이고. 하나가 이파리가 아빠가 끊어먹었어요. 근데 밑에 하엽이라 괜찮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근데 지금 물 상태가 워낙 좋아서 살짝만 건들면 톡 하고 부러져요. 톡 부러져요. 얘가 탱탱하게 꽉꽉 차있어서. 네,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센터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센터가 크기가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센터에다가 놔야 돼요. 그렇죠. 와르르. 자, 요것을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네. 오, 자, 왜 이렇게. 그러실까? 커피 한잔 드셔야 되나? 잠깐 이렇게 놓고 자. 오, 예쁘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것을 지로 후진을 시키는 거예요. 감이 장난 아니네요. 아무리 봐도 파인애플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파파야가? 그런가? 그니까요. 낙작한 파인애플 머리? 네, 정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을 흙을 파인애플. 오, 예쁘다. 분을 정말 잘 가져오셨어요. 예, 분도 잘 하고, 요거 이제 그 선택한 것을, 선택을 잘한 거지. 정말 나이스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센터도 마치고, 키도 좀 마치고, 흙으로, 이렇게. 쇽쇽쇽.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우, 예뻐요. 아니, 이 친구도 은근 안 죽더라고요. 은근히. 그, 하나, 아직까지 죽인 애가 없었어요, 제가 키우면서. 잘 녹지도 않고요. 은근히 안 죽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 뭐, 이 품종이 뭐, 안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가 잘 키워서 그런가? 그 대목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 그럼 되게 떨어뜨려만 하는 거 아니야? 동의하지 못하시네. 잘 키우긴 하지. 방금 약간 얘가 왜 이래 하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아우, 예쁘다. 가파, 아빠 가파 아세요? 가파가 또 뭐야? 오이 먹는 초록색 요괴 아세요? 물속에 사는? 뭐라고? 가파라고 물속에 사는데 요괴거든요? 근데 오이를 좋아해요. 제 머리처럼 생겼어요. 제 머리가 이렇게 이래요. 아, 이렇게? 네. 나 처음 들어보는 요괴인데? 정말요? 내가 아는 요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요괴 영화를 참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뭐 그 아마 근데 사진 보면 아실 거예요. 오리처럼 생겼는데 오이를 먹습니다. 그려. 아이, 예쁘다. 어머, 정말 약간 지붕같이 예쁘네요. So good. 자, 여기서 이제 방향이 뭐 일정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앞쪽이니까 앞쪽으로 가든지. 네. 뒤로 가면 안 돼, 방향이. 그쵸. 무조건. 네, 그것만 점검하고. 네. 됐죠? 네. 그리고 여기가 1mm라도 가운데가 올라오면 더 이뻐요. 맞아,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가 내려가면 안 이뻐요. 맞아요.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아이. 어머, 이름이? 키스미. 키스미. 키스미도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너무 예쁜 친구라서. 이름이 왜 키스미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색감을 가진 친구예요. 이제 불쑥 매력적이랍니다.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시고. 자. 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요. 키스미는 색감이 참 예뻐요. 네. 약간 보랏빛? 보라? 보라, 보라하고 핑크하고 자주 색이랑 약간 뭐 굉장히 매력적인 색인 네, 것 같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멋스러운 친구예요. 귀여워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조금 늦어지나? 원래 그런가? 시간이 원래 좀... 오후 4시부터 온다고 4시 했는데 지금 아직 4시가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자, 저기 뭐야 전잎들을 좀 띄고 네 북적북적 합니다. 하우스가 자, 이렇게 하고 어디 보자. 이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서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만들고 어 너무 귀엽다. 너무 예뻐라. 제가 가지고 싶네요. 저 주라고 하면 안 주시겠죠? 니한테 더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머. 원래 이렇게 심어지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잖아. 그렇죠. 어머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 너무 예뻐. 아 저도 이렇게 심어서 집에 가져가서 키우고 싶어요. 너희들 갖고 가서 다시 갖고 오잖아. 아 그건 제가 가져간 거 아니고 언니들이 가져가서 언니들이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하기 언니들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바빠서 야간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아빠 SNS에 사실 회사에서 살고 있고 집에 방문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우리 언니들 딱 그 말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스미. 네. 자 이 아이는 말간. 말간. 히어 말간. 너무 이쁘죠. 너무 예쁘죠. 어 진짜 이쁜 것 같아. 히어 말간. 어. 뭐 말간? 히어 말간. 재밌죠. 어 재밌어. 웃으세요. 아빠? 싫어. 왜요? 전 아빠가 웃어지리는데. 진짜 아빠 아니, 너무해요. 이 영상까지 찍는데 우리가 억지로 웃고 그러면 안 돼. 어머, 전 맨날 웃어드리는데. 진짜. 아빠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셔야겠어요? 왜? 아. 소리가 안 들어가서. 아. 저걸로 심으려고? 자 이렇게 하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잖아요. 예, 네, 약간 삐져나가는 이 아이 있죠. 네. 예, 요 아이를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안 돼. 아, 그렇죠. 두 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야 돼. 항상. 어, 네. 그리고 지금 얼굴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예쁘네요. 그렇겠죠. 네. 응? 어떤 거? 이거 얼마짜리? 아, 그 은하월. 은하월. 그게 10,000원짜리. 은하월은 3,000원짜리서 또 다양하게 있어요, 가격대가.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잠깐 요거 다 신고 어? 내려놔. 어, 다 내려놔. 오케이. 응. 말간도 오리지널 말간이 있고 일반 말간이 있는데 전 이 말간이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항상 앞면이 있는 것에는 요 아이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앞을 보고 있네요. 조금이라도 앞을 봐야지 뒤를 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을간 심어봤습니다. 네. 이쁘죠? 네. 하나만 이거 남의 이제 다른 손님 건데 방금 이거 너무 이뻐서 이거 하나 할게요. 네. 자세가 너무 예뻐서. 여기 이제 그 앙무죠? 앙무죠? 앙무인데 약간 분재 형태로 손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세가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심고 굉장히 예뻐요. 자세가 장난 아닙니다. 요거 있잖아요. 이게 그 물태기 좋아하는 거 알죠? 네, 물태기 좋아해요. 요 아이가 지금 현재도 약간 물이 좀 없어요. 약간 쪼그라들었어요. 네, 물을 듬뿍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이 이 아이가 현재 분이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자주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요것을 멋진 돌을 찾아. 네, 멋진 돌을 하나 찾아서. 냅다 뿌려버리지. 굉장히 멋있어요. 오. 좋아. 괜찮죠? 네, 차트가 장난 아닌데요? 요것을 이렇게 살짝 얼려놓으면 굉장히 멋질 거예요. 아마.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예뻐서. 그래서 다른 손님 거긴 한데 한번 네. 심어봤습니다. 예. 하고 자, 요거 이제 요것을 더 심을 거 있긴 한데 요걸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손님이 네.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자, 요 아이가 전에도 한번 우리가 그 손님이 네. 심어준 것 같은데 손님한테 네,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쯤 요게 빅토리아? 네,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입니다. 맞아요. 근데 빅토리아도 항상 보면 예뻐요. 네, 그 있는 게 그죠? 물감 칠하는 것처럼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런 피멍 개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랑 빈센조 같은 데도 이렇게 피멍이 드는데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도 이게 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아이라 맞아요. 그 목재가 이렇게 있어요. 목재가. 맞아요. 목재가 보이죠? 독질해져. 얘가 독질해져. 자, 전입을. 핀셋이 약간 잡는 힘이 좀 약하잖아요. 맞아요. 영 얘가 심할 테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공구 있는 거 네. 활용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합니다. 자, 요 아이는 딱 보면은 지금 밸런스가 딱 맞아. 네, 굉장히 이런 것은 정 가운데로 잘 맞게 컸어요. 네, 그래서 아까는 자구가 생긴 거고 이것은 어차피 그 양 옆으로 네. 군생져서 나온 거라 이것은 정 가운데다가 심는 게 맞아요. 네. 자,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만. 네. 오, 예쁘네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제 살짝만 물 뿌려 넣으면 예쁠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이쁘죠? 네. 아주 예쁩니다.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바로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그래요. 엔딩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